1장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절 읽고 여러분이 2절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미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니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일듯 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하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사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같이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예. 그러면서는 참 한 장씩 하기에는 너무 주옥 같은 말씀이라서 생각 같아서는 진짜 몇 절씩 이렇게 한 주일 하고 싶을 정도인데요. 먼저 바울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먼저 말합니다. 4절을 보면은 성결의 영어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이렇게 돼 있어요. 부활하사. 또 3절을 보면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모든 것은 2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경에 다 미리 약속해 놓았던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즉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혈통, 이스라엘의 왕, 다윗 왕의 그 핏줄, 블라드. 핏줄을 타고 그 자손으로 태어날 것을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뭐 세상에 뭐 자기가 뭐 구세주라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 여기서부터 나갑니다. 다윗의 자손이 아니에요, 자기들은. 뭐 아무리 똑똑하고 유명하고 해도 앞으로 뭐 이 세상에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뭐 다윗의 자손 중에 올란가는 가짜가 올란가 모르겠지만 아무튼 첫째는 다윗의 자손으로 와야 돼요. 구세주는. 그리고 반드시 죽었다가 살아나야 돼요. 부활해야 돼요. 예. 지금 현재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죽었다가 살아난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다른 건 다 가짜입니다. 구세주로서 마땅한 자격을 성경은 다 쓰고 있습니다. 그게 다 맞아 들어가야 돼요. 아무나 자기가 뭐 잘났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 모든 예언과 선지자와 성경에 미리 다 예언해 놓았던 이런 것들이 다 맞아 들어가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큰 사건은 부활 사건이에요. 부활. 인간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부활이라는 것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한 것을 직접 본 로마 국민들, 그죠? 얼마 전에 우리가 리즌이라는 영화를 봤잖아요. 안 본 사람들은 좀 보세요. 리즌이라는 영화 보면은 그 부활했는데 시체를 찾아다니죠, 시체를. 왜? 사람이,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거는 인간 상식으로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부활은 첫 열매다. 이래 돼 있어요, 성경에. 고린도 전서 15장에 보면 첫 열매다. 로마서에도 그런 말이 나오죠. 첫 열매라는 거 뭐예요? 처음 땄다 이거죠? 그러면 줄줄이 딸게 나온다는 말이죠? 그죠? 우리가 사과를 딴다 그러면 첫 사과다. 이거는 우리 농장에서 딴 첫 사과다. 이건 뭐예요? 앞으로 줄줄이 많은 사과를 딸 거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첫 열매, 처음 부활한 분이 첫. 그럼 뭐예요? 앞으로 많은 사람이 부활할 거란 뜻이에요. 같은 맥락이죠.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우리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소망은 이 세상에서 뭐 출세하고 잘 되고 그런 거는 정말 지키다시고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지키다시고 우리의 메인 축복은 뭐냐?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고 했어요?
내가 어찌하든지 부활되려고. 나는 모든 세상 권세, 명예, 재산, 모든 것을, 세상 것을 똥처럼 다 버린다. 배설물처럼 버린다 말이 사실은 똥처럼 버린다 말이에요. 여러분 똥 누고 나서 버릴 때 아까워요? 화장실에 똥 있을 때 빨리 내리죠? 내 똥도 보기 싫어. 빨리 내리고 싶어. 왜? 더러우니까. 그죠? 똥 버리면서 어휴 이거 아껴야 되는데 이런 사람 없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이 세상에 자기가 따라가고 가치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자기 목숨까지도 똥처럼 버렸다. 자, 따라해 봅시다. 똥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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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리자. 버리자. 그게 우리 예수님도 다 버리잖아.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그렇다고 뭐 다 버리고 집을 버리고 뭐 노숙자가 되라는 건 아니에요. 마음으로 버려라. 마음으로. 마음을 거기에 지심치 말아야 돼요. 자기가 백만장자라도 나는 백만장자야. 나는 얼마나 미래가 든든한지 몰라. 나는 정말 럭키야. 이렇게 그 마음을 자기가 가진 소유한 것이나 세상 것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랬어요? 재산이 있는 자는 없는 자같이 살고 없는 자도 있는 자같이 살고 아내가 있는 자도 없는 자같이 살고 없는 자도 있는 자같이 살아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있으나 없으나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요동하지 말아야 돼. 있어도 없는 것처럼 없어도 있는 것처럼 똑같이 살아야 돼. 은행에 돈이 있으나 없으나 마음이 똑같아야 돼. 패스포드에 지폐가 많이 있으나 없으나 내 마음이 항상 기뻐야 돼요. 항상 기뻐야 돼요. 지금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고 있잖아요. 우리 제시하고 나오고. 우리 통장에 돈도 없어요. 근데 직업을 그만두고 있어요. 지금. 근데 마음이 너무 기뻐요. 세상 사람들 보면 너무 대책이 없잖아요. 그죠? 우리 둘이 돈 벌려면 잘 벌 수 있어요. 나는 미용사죠. 저는 변호사죠. 마음만 먹으면 그냥 눈만 뜨면 돈이다. 내가 옛날에 그랬어요. 내가 미용실 할 때. 야 눈만 뜨면 마사지실까지 했거든. 눈만 뜨면 돈이야. 문만 열면 돈이야. 그냥 들어와. 근데 우리가 똥처럼 버리는 연습을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까마귀도 먹이신다. 저 날아다니는 새를 봐라. 그렇다고 대책 없이 직업을 그만두라는 건 아닙니다. 계시가 올 때 그렇게 그 수준이 그 믿음의 수준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또 그 사람을 향한 어떤 그 훈련의 과정에서 어떤 때는 사업을 하라 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버리라 할 때도 있고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지시를 잘 따라야 돼요. 지시를 하나 이, 내 안에 계신 그분의 지시를 잘 따라야 돼요. 이게 동행하는 삶입니다.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승천했더라. 그런 데 있잖아요. 동행하는 삶이 뭐예요? 입으로만 동동동동 하는 게 동행하는 삶이 아니에요. 실제로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그분의 인도를 받아야 되고 그분이 가르치는 방향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동행이에요. 여러분 동행한다는 게 뭐예요? 우리 현주 씨하고 이 목사님도 동행할 거죠. 이제 결혼 생활. 그러면 같이 살잖아요. 모든 걸 나눠야 돼요. 모든 걸 의논해야 돼요. 그죠? 니께 내께 없어요. 니 고민이 내 고민이고 내 고민이 니 고민이고 니 돈이 내 돈이고 내 돈이 니 돈이고 니 돈이 내 돈이고 내 돈은 내 돈이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동행이 아니에요. 동행이란 것은 하나로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상대방의 모든 의견을 다 듣는 거예요. 서로. 그래서 우리도 주님 음성을 듣고 동행해야 돼요. 할렐루야. 동행한다. 여러분 동행해야 휴거됩니다. 에녹이 어째서 휴거됐어요? 믿음으로 동행했잖아요. 믿음으로 동행했잖아요. 오늘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불교 믿는 사람 무슬림까지도 마지막 때라 그래요. 다 마지막 때라 그래요. 근데 과연 이 마지막 때다 하면서 준비를 바른 방향으로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그죠? 마지막 때인데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성경적으로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렇게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마지막 때
동행해야 됩니다. 주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그는 성경이 밝히고 있습니다. 어떻게 동행합니까? 믿음으로 동행합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서 내 생명이 되어서 사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날마다, 어제까지 동행했는데 오늘 안 동행하면 땡이에요. 계속 열심히 동행해야 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여러분, 마귀가 얼마나 우리를 지금 혼돈스럽게 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강하게 유혹하는지 몰라요. 동행하지 못하게 하려고. 여러분께서 최후의 순간까지 미친 듯이 주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렇게 해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 이 예수님으로부터 사도 바울은 은혜를 받고 사도의 직분을 받아서 이방인들을 전도하러 가는 사도가 됐다. 그렇게 5절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의 사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로 시작해서 우리까지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렇게 해서 이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됐는데, 오늘은 특별히 로마에 가는 계획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로마서, 로마서는 뭐예요? 로마에 보내는 편지, 이 말이거든요. 로마 성도들이 보내는 편지. 자, 이 로마에 너무너무 가고 싶어 했어요. 사도 바울이. 왜? 그 로마에도 성도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듣고, 계속 기도하고 있었어요. 자기 기도 속에서 항상 너희들을, 나는 내 기도 속에서 항상 로마에 있는 너희 성도들을 말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어요. 직접 가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고 싶었죠. 자, 11절에 보세요. 11절에 사도 바울의 그 간절히 가고 싶은 이유를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이유는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줘서 너희로 하여금 견고하게 하고 싶어서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영어로 보면은 spiritual gift, 영적 선물, 그것을 너희에게 내가 impart, 나눠주고 싶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눠주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 돈이 많은 사람은 그죠? 돈 없는 사람한테 나눠주고 싶잖아요. 아닌가? 바로 된 사람은 나눠주고 싶어요. 네. 나눠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 사도 바울도 자기가 너무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아서 영이 열리고 진짜 뭐 천사를 밥 먹듯이 만나고 사도 바울은 뭐 우리가 사도 행전에서 봤잖아요. 어? 얼마나 대단하면 전부 가는 데마다 신이라고 막 그러죠. 신이라고. 그죠? 그리고 또 신이 아니라 했다가 막 처맞고 이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런 정말 자기가 체험하는 이 영적인 은사, 영적인 은사라 해서 막 럴럴럴럴 자빠지고 이런 게 은사가 아니고, 그것도 은사지만 하나님 은사는 선물이에요. 선물. 알겠어요? 선물.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물은 공짜예요? 돈 주고 사요? 공짜죠. 은혜는 공짜입니다. 히브리어로 카리스, 히브리어인가 헬라어로 카리스가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공짜 이런 말이에요. 공짜. 여러분 공짜 좋아하죠? 은혜는 공짜예요. 공짜. 왜? 선물이기 때문에. 그리고 선물을 받았을 때 여러분 절대로 돈을 주면 안 되죠. 아이고 선물 얼마입니까? 아이고 5만원짜리네요. 제가 5만원 드릴게요. 이러면 이거 선물 돼요? 안 돼요? 이거 완전 상대를 완전 이거는 능멸하는 거예요. 능멸. 그래서 선물은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막 그냥 미친 듯이 날뛰면 돼요. 와! 아무것도 아닌 싹스 하나 받아도, 양말 하나 받아도 선물 받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뒤에 가서 막 신경질 날지라도 이것밖에 안 줘. 이래 해도 앞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런 우리 하나님은 그런 싹스 쪽수 주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놀라운 걸 준다니까요. 그래서 선물을 받은 사람은 공짜로 받았기 때문에 그걸 갚으려 하면 안 돼.
하나님께 막 일을 해서 갚아야 되겠다는 거는 그 하나님을 뭔가 좀 자존심 상하게 하는 거예요. 선물을 받은 사람은 기뻐 날뛰면 돼. 그리고 막 자랑하면 돼, 가서. 야, 나 이거 받았다? 나, 이거. 명품 받았다? 막, 언니야, 나 명품 받았어. 막 이렇게 하고, 어? 온 친구한테 다 전화하잖아. 그리고 막 자랑하잖아. 그죠? 내가 여기 우리 여동생 남편이 여기 와가지고 너무 노가다를 많이 했어. 장판도 다 깔았죠. 문고리마다 다 깔았죠. 내가 진짜 문고리 만질 때마다 기도가 나오는 거죠. 너무너무 손길이 막 이렇게 한다고 쳤죠. 그래서 갈 때 제가 선물을 하고 싶었어요. 작은 거를. 그래서 기금속장에 우리 둘이 갔어요. 몰래 선물을 사러. 근데 그 부부가 또 거기 들어오는 거야. 자기들도 뭘 하나 살려고 왔나 봐. 그러니까 잘 됐다고.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보다 하나 고르라고. 근데 우리 이제 그 제부가 이 또 남자인데 반지, 팔찌 이런 걸 좋아하더라고요. 예. 좀 이렇게 사람이 뭐랄까 지성적이거든요. 예술적이고. 근데 딱 마음에 드는 게 딱 내 눈에 딱 눈치가 보이는데 보니까 구찌 팔찌를 좋아하는 거야. 구찌 있죠. 보니까 굉장히 고풍스러워요. 그래, 그게 한 50만 원돈 했나? 500. 예. 근데 제가 뭐 여기 해준 거 비하면 몇백만 원을 해주고 갔으니까. 그리고 또 너무 감사하니까 그 마음이. 제가, 안 한다고 막 끝까지 안 한다 하는데 제가 끝까지 사줬어요. 구찌. 그 구찌는 딱 뭐 막 남바가 있더라고. 세계적으로 몇 개 없으니까 구찌 몇 번 막 여기 있는 거야. 그래 우리 제부가 바로 인터넷에 들어가니까 뭐 세계적으로 몇 명 가지고 있대 그걸. 자기가 몇 번째래. 그래서 엘리베이터 타면서 이렇게 제가 누르는데 버튼 제가 누르고 웃긴다고 그러는 거야. 왜? 사랑하고 싶은 거야. 그게 선물을 받은 사람 마음이에요. 그죠? 어떤 여자가 남편에게 물방울 다이아몬드를 받았다잖아. 그리고 동창회에 갔는데 친구들이 안 알아줘. 그래서 머리야. 계속 머리가 아프다고 이렇게 막 들었대.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선물을 받으면 자랑해야 돼요. 여러분 나가면 예수님을 받았잖아요. 우리는 예수의 영을 받았잖아요. 예수의 생명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은 뭐예요? 예수입니다. 뭐 집을 받아서 좋다, 차를 받아서 좋다 그런 건 완전 지기다시요. 예수를 받아야 돼요. 예수 생명, 예수님 자체를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의 지능과 지혜와 축복과 뭐 그분의 영광과 그분께 다 내 거잖아. 그분이 바로 내 안에 들어오니까. 그래서 우리의 가장 큰 선물은 뭐다? 예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지옥 가지 않고 영생,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려 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기도할 때 예수를 더 달라 하세요, 자꾸. 뭐 주세요, 통장에 돈을 더 올려주세요. 그런 거 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만 들어오면 다 들어온다니까. 맞죠? 여러분이 뭐 집에서 뭐가 없다. 참기름도 떨어져, 쌀도 떨어져, 기름도 떨어져, 뭐 휴지도 떨어져, 다 떨어져. 이것도 갈아야 되겠네, 저것도 갈아야 되겠네. 그렇게 리스트를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뭐만 있으면 돼요? 돈만 있으면 되잖아. 그죠? 돈만 있으면 다 할 수 있어. 이 세상에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문제가 많잖아요. 몸도 아파, 성질도 더러워, 되는 일도 없어, 부부는 맨날 싸워, 애는 말 안 들어, 가출해, 뭐 너무너무너무 사업은 안 돼, 문제가 많다. 그러면 복잡하게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를 더 가지면 돼요. 예수를 더 주십시오. 예수의 영을 더 부어주십시오. 성령을 더 부어주십시오. 하늘 생명을 더 부어주십시오. 예수를 더 가지세요. 그러면 다 문제는 원위치로 풀리게 되겠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기도 생활을 오래 했잖아요. 늙고 힘이 없어가지고 저는 요즘 말도 별로 안 하고 기도할 때 그냥 예수님이 더 들어오시라고 그냥 환영, 웰컴 기도만 자꾸 더 들어오세요. 더 들어오세요. 저는 제 자신에 대해서 미련이 없습니다. 저는 완전히 없어지고 싶으니까. 옛날에는 그래도 조금 불안했거든. 예수가 다 들어오면 또 내가 내 일이 조금 내가 하고 싶은 거 좀 못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불안이 약간씩 있었어요. 근데 지금 전혀 불안이 없어. 어찌됐든 관계없어. 무조건 예수만 충만히 들어오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은사를 나누어 주고 싶다. 그래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나누어 주고 싶어야 돼요. 사도 바울처럼 뭐 로마로 가고 이렇게 안 가도 앞집 옆집이라도 가는 거죠. 앞집 옆집이라도. 네? 저도 어저께 저도 밤 10시까지 자스민집에 갔다 왔잖아요. 그 스티브하고 둘이서 성경 공부하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자기 또 그 엑스 허즈번드 시어머니가 또 저에게 기도받고 싶어 한대요. 그래서 내가 언제라도 간다고. That's my job. 언제라도 불러라. 언제라도 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불러줘서 못 가지. 가면 박대해서 도로 부작용 날까봐 못 가지. 나는 그냥 오라면 무조건 가. 오라면 무조건 가. 어쩌든지 만나고 싶어 사람을. 아 만나면 내 입에서 나가는 건 뭐야. 복음밖에 더 있어. 예수밖에 더 있어. 그죠? 그래서 자기가 정말 충만하고 자신이 좀 채워져서 나가야 돼요. 그냥 나가면 당합니다. 이제 그냥 물에 컵에 물도 조금밖에 없는데 가서 뭐 100사람 나눠줄 수 있어요. 자기 물도 없는데. 자기가 자꾸 충만해가지고 그냥 진짜 자기가 충만하다. 나는 어디 가도 스트레스 안 받고 영적으로 나는 줄 수 있다. 그렇게 되면요. 온 데 다 가입하세요. 낚시해, 뭐 행글라이더 해, 다 가입하세요. 보드 해, 고스톱 해, 다 가세요. 다 가가지고 거기서 줄 수 있으면 가세요. 거기서 자기가 도로 휘말리고 스트레스 받고 대말릴 것 같으면 가지마. 갈 수 있는데 가라. 알겠습니까? 절대 그게 지혜입니다. 자기 분량을 넘어서면은 당합니다. 자기 분량을 하나님께서 딱 말합니다. 그걸 잘 듣고 다녀야 돼요.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우리도 나눠주는 사람이 되자.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너무 많아요. 말이. 할 말이. 17절에 가봅시다. 17절에 가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의가 있다. 이래 돼 있어요. 복음은.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다. 복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죠? 복음, 예수. 따라해주세요. 복음은 예수다. 복음은 예수다. 복음은 예수를 가지는 거예요. 복음은 바로 예수요. 예수 자신이에요. 근데 이 복음 안에, 예수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영어로 하면 righteousness. 이 의. 그죠? 한문으로 하면 오로로 의자잖아요. 오로로 의자가 어째 생겼어요? 양 밑에 나 앉아요. 양자 있죠? 양, 에이 하는 양. 한문으로 양자 밑에 나 앉자가 들어갑니다. 이게 의입니다. 한문이 재밌죠? 하나님이 진표가 나잖아요. 양 밑에 내가 들어가야 내가 의가 되는 거예요. 양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여러분 한문으로 성경 공부하는 책이 있어요. 한국에. 너무너무 재밌어요.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바로 내 의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내 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밖에 이 세상에 태어났다가 저 세상으로 간 사람 중에 예수님 밖에 완전한 분이 없어요. 예수님은 그냥 잉태될 때 DNA부터 사람 아버지로 안 태어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들어와가지고 잉태시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DNA부터 우리는 배속에서부터 악하게 적힙니다. DNA가 부모의 그 악이 적힙니다. 우리 DNA에. 그래서 그냥 자기가 착하게 바르게 되고 싶어도 안 돼요. 이게. 여러분 깨 있죠? 깨. 깨가 어디로 걸어가요? 앞으로 걸어가요? 옆으로 걸어가요? 옆으로 걸어가요. 근데 엄마 깨가 아이 깨 보고 그랬대. 똑바로 걸어. 그러면서 자기는 옆으로 걸어. 깨는 앞으로 갈 수가 없어. 옆으로 갈 수밖에 없어. 왜? DNA가 그렇게 적혀 있다니까. 그래서 성 어거스틴이 뭐라 했어요?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라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 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운 피, 그 의로운 생명, 하나님 앞에 100% 순종한, 순종하신 그 의가, 그 생명이 내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분이 되고 그분이 내가 돼서 그분이 내가 죽어야 될 십자가에 내가 죽는 거예요. 바꿔서. 예를 들어서
현주 씨가 주택 복권 6억 당첨됐어. 당첨됐는데 현주 씨가 정현주 이렇게 가갖고 타야 되는데 내가 내 패스포드와 현주 씨 패스포드를 바꿨어. 사진도 다 바꿔가지고 내가 가갖고 타는데 어디서 열받겠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켰어. 그래서 하늘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 수 있어. 그런데 예수님의 그 패스포드를 우리를 주는 거야. 그럼 우리 패스포드는 개판이야. 정값은 날마다 남을 미워해라. 날마다 성을 내라. 범사에 불평해라. 이런 캐릭터야 우리는. 절대 하늘나라에 못 가. 근데 그 캐릭터를 패스포드를 예수님에게 주고 예수님 패스포드를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때는 우리가 비행기 탈 때도 패스포드 보여줘야 되잖아요. 여권. 그죠? 천국에 들어갈 때 천사가 딱 봅니다. 누구세요? 이름? 네. 예수입니다. 통과. 왜? 예수? 나는 정의는 정의인데 예수 정의예요. 양 밑에 내가 있는 거죠. 예수 정의. 여러분 성이 뭐든지 간에 성은 여러분 피잖아요. 성이 뭐든지 간에 그 성은 다 예수로 바꿔야 돼요. 예수 현주, 예수 일로, 예수 정의 이렇게 다 바꿔야 돼요. 그래야만 천국 통과돼요. 근데 예수님은 이제 우리 죄를 다, 우리 아이덴티티, 우리 패스포드, 우리 전과 기록을 다 사형이야 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의 선악과를 먹으면 죄를 짓는 게 선악과를 먹는 거거든요. 정령 죽으리라 그러죠. 하나님 앞에는요, 뭐 이 세상에 살아 있을 때는 좀 고난을 받는 이런 벌이 있지만 딱 죽으면 그냥 하나님과 영원히 결별하는 영적 죽음 사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의가 돼서 우리가 그 패스포드로 천국 문을 들어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이 패스포드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믿음,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 뒤에 그래야 되죠. 의인, 우리가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의인. 죄인이 의인이 되는 거예요. 죄인, 우리는 죄인인데 의인이 되고, 예수님은 의인인데 죄인이 되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가장 비참하게, 가장 억울하게. 저와 여러분이 때로 억울한 인생을 살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예수님을 생각하세요. 아, 예수님은 내보다 더 억울했다. 그럼 위로가 돼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생각하면 다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저도 인생이 너무 힘들 때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그 노래를 발굴했어요. 괴로울 때는 사람 보면 안 돼. 그러면 배가 아파. 왜 저 인간은 저를 잘 되지? 그래서 주님만 바라봐야 돼. 좋을 때도 주님만 바라봐야 되지만 특히 괴로울 때 더 주님만 바라봐야 돼. 그러면 주님이 그 죄도 없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를 철철 흘리고 가시관을 쓰고 양손 양발에 못을 박고 죽어가시는 그 주님을 생각하면 내가 억울한 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진 않았잖아 나를. 그죠? 내 아는 김경옥 목사님이 한국에 계셔요. 그분이 개척교회를 할 때 온 동네 사람이 날마다 와서 십자가를 내리라고 퍼붓대요. 그래서 이 좀 나이도 많으신 분인데 너무너무 괴로워갖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하나님 난 십자가를 내리겠다고 더 이상은 못 참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교회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내보고 이런 상황에서 교회를 하랍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목소리 벼락같이 들리더래요. 저희가 너를 십자가에 못 박더냐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정신이 멀쩡하더래요. 맞네. 십자가에 못은 안 박았네. 살만은 해야지. 그러니까 막 좀 날마다 퍼붓는 사람들을 기도를 하고 중보기도를 하고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저들을 대신해서 회개하고 그랬더만 그 사람들이 다 전도가 돼 가고 그 사람들이 구원받는 게 싫어서 마귀가 충동질을 해가지고 이 목사님을 그 동네에서 쫓아내려고.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어느 집단에 들어가면요 그 사람들이 미워할까요 좋아할까요? 엄청 미워합니다. 왜? 막 그 속에 있는 마귀들이 자기 이 영혼을 구원할까봐 이 사람이 빨리 쫓아내야 되거든. 그래서
별의별 왕따를 다 시켜요. 반드시 왕따의 연단은 지나갑니다. 왕따의 연단을 안 거친 사람은 없습니다. 왜? 왕따가 된다는 건 벌써 마귀가 벌써 공격한다는 거 아니에요? 마귀가 그러면 뭐 가짜를 공격하겠어요? 진짜를 공격하겠어요? 가짜 그리스도인 공격 안 합니다, 마귀가. 아이고 나는 뭐 예수 믿어도 하나도 어려움이 없더라. 아이고 4대 8대째 잘 믿고 있어. 우리 집은 어찌나 잘 되는지 다 4자만 붙었어. 막 이렇게 하는 집은요 진짜 아니에요. 의인은 고난이 많다 돼 있어요. 예수님이 그랬잖아. 내가 고난받은 것처럼 너희도 고난이 많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이상히 여기지 마라. 저들이 나를 먼저 미워하였느니라. 왕따 당하는 사람은 뭐 성격이 이상해서 당했다. 그럼 예수님 성격이 이상해서 왕따 당했어요? 전따 당했는데 언제 당했어요? 아니에요. 마귀가 공격하는 거예요. 마귀가 공격. 왜? 그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포탈이 열리거든. 그게 너무 싫은 거야. 그래서 미움을 받는다. 박해를 받는다. 그러면 너희가 기뻐해라. 하늘의 상이 크다. 왜? 네가 진짜다 이거야. 네가 진짜기 때문에 마귀가 이제 공격한다 이거야. 할렐루야. 아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십자가를 지지 않는 자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주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 다음 또 중요한 말이 뭐냐면 19절에 가보세요. 자, 18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하나님의 진노가 이런 의롭지 못한 불의한 자들에게는 하늘로부터 온다 그랬어요. 불의한 자에게 와요. 진노는. 의인이 된 사람에게는 안 오죠. 의인이 되기 위해서 그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키게 하기 위해서 연단은 있지만 막판에는 불의한 자들을 하나님이 그 진노가 내려올 때는 의인은 없습니다. 거기에 불의한 자에게 하늘로부터 온다. 경건치 않고 불의를 불의로 진리를 막고 경건치 않고 불의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노가 내려온다. 그래서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환란에 남지 않습니다. 성경적으로. 자, 그런데 19절을 잘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진노를 하시고 심판을 하시는가? 19절과 20절에 원인이 나와있어요. 19절에 뭐라고 되어있어요? 읽어보세요.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어디에? 그들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다. 사람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넣어놨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예요? 양심. 양심. 동물은 양심이 없어요. 사람은 양심이 있습니다. 사람하고 동물하고 이 진짜 이 뇌파검사는 일본 그 학자가 하는 걸 내가 직접 봤는데요. 유튜브에서, TV에서. 근데 침팬지하고 사람하고 하더라고요. 근데 무슨 이렇게 그 뿅뿅뿅뿅뿅한 게임 이런 걸 시켜요. 뭘 누르, 무슨 색이 오면 뭘 누르고 이런 거. 그런데 진짜 신기한 거는 침팬지가 더 잘하더라고요. 사람보다. 딱 연습을 하니까 침팬지가 그런 기계적인 거 있잖아요. 게임 잘해요. 사람은 실수를 하는데 침팬지 칠 수가 없어. 얼마나 빨리, 사람보다 10배로 빨리 하더라고. 네. 그래서 이 일본 학자가 뇌를 연구를 하는 사람인데 딱 연구를 해가지고 나중에 결론적으로 뭐라 하냐면은 잘못을 했을 때 사람이 길티 그죠? 죄를 지었을 때 침팬지와 사람을 뇌파를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침팬지에게는 전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반성을 한다든지 마음이 안 좋다든지 후회를 한다든지 그런 현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딱 잘못을 하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는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 내가 이거 잘못했다. 괜히 했다. 잘못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부분이 내 생각에도 나타나더라고요. 그게 양심에서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지만요. 교회를 다니면 안 됩니다. 예수를 믿어야지. 진짜 막 다른 말로 교회 안 와도 예수를 믿어야 돼요.
교회만 오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많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가져야 됩니다. 자기 안에 실제 예수를 가지고 날마다 동행을 해야 됩니다. 근데 자기 안에 이 양심,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줬다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본능적으로 유신론자입니다. 나는 무신론자야! 이래 해도 무신론자가 죽을 때 다 하나님 찾습니다. 예, 그런 책도 내가 많이 봤어요. 니체도 무신론자였는데요. 그 무슨 죽을 때인가 그런 말 했어요. 아, 나는 무신론자인데 내가 믿지 않는 신이 나를 괴롭힌다고. 이상한 그런 말을 했어요. 지가 믿지 않는 그 신이 자기를 그렇게 아프게 한다고. 이런 거 있잖아요. 무신론 맞아? 아니잖아. 그 말이 자체가 유신론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다. 조물주가 있다. 창조주가 있다. 이 세상. 그 다음 20절이 뭐예요? 그 말이잖아요. 20절. 보세요. 시작. 읽어보세요.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되죠. 창세로부터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영원하신 능력,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영어로 보면 invisible qualities 이렇게 있어요. 보이지 않지만 뭔가 있다는 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eternal power, 영원한 능력, 응? 그리고 divine nature, 거룩한 신적인 그런 본질, 알겠어요?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만물을 보고 분명히 알 수 있다. 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마땅한 두 가지 이유가 여기 나오는데요. 첫째는 내 안에 양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로는 바깥의 만물을 보면 안다는 거예요. 내 안과 밖에 부인할 수 없는, 핑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에 만들 때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애써 부인하려 해도 자기 그 깊은 중심에서는 느낍니다. 하나님이 있다는 거. 그래서 교회를 다니든지 안 다니든지 그 종교적으로 예수를 믿으면 안 돼요. 자기 그 안에 양심, 하나님이 주신 그 양심을 소리를 기울여야 돼요. 그리고 양심을 자꾸 닦아내야 돼요. 예수 피로. 양심이 화인맞고 더러워지고 둔해지고 악해져 있기 때문에 자기가 자꾸 합리화시키거든요. 예를 들어서 싸울 때 어떻게 해요? 상대가 내한테 욕한다. 어? 그러면 나도 욕하는 게 당연하게 느끼잖아요. 그죠? 오른밤을 때린다. 왼밤을 내주라. 예수님 그러잖아요. 이게 너무 말이 되는 것 같아요. 처음에 보니까. 말이 안 되지. 오른밤을 때리면 나도 오른밤을 때려야지. 적어도 at least. 그죠? 쌍따기는 못 때기도. 한 따기는 때려야 되는 거야. 그게 누가 봐도 어 그래. 그게 맞지. 이렇게 하지. 오른밤을 맞았는데요. 제가 왼밤을 해줘서 이러면 니 바보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한쪽 뺨을 맞으면 한쪽 뺨을 나도 때려야 된다는 거는 우리가 죄를 합리화하는 양심은 진짜 깊이 깊이 들어가면은 양심은 용서해 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처음에 주신 성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양심을 거스르면 안 됩니다. 교회 생활을 해도 예를 들어서 어떤 목사님이 이상한 걸 시킨다. 자 집을 다 팔아가 가족도 버리고 교회 다 바치세. 또는 이 여자하고 당신은 안 맞으니까 이혼하고 저 여자하고 결혼하세요. 뭐 이런 나라는 목사도 있어요. 희한해요. 그러면은 목사님이 했으니까 그렇게 순종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양심에서 말하잖아요. 이건 아닌데. 그죠? 반드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 안에 다 양심에 바랍니다. 그거를 우리가 듣기 위해서 내 생각, 내 선입관, 내 논리, 세상에서 잘못 배운 정보들, 그거를 다 죽여야 돼. 죽이면 그게 들리게 돼 있어요.
안 죽이면 그게 안 들려. 그래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은 내 안으로 들어, 내 안으로. 그래서 제가 어제도 성경 공부 시키면서 그랬어요. 너무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자스민 보고 그랬어요. 이걸 꼭 많이 공부 안 해도 된다. 당신 레벨에서 당신 마음 속에, 양심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들으라. 그리고 이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만큼 양심껏 순종해라. 네 양심에 항상 거스리지 말게 살아야 된다. 그 말을 내가 해줬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양심이 나와가 우리를 나를 고발합니다. 지금한테. 내 양심이 나와가 나를 고발합니다. 이 레코드나 똑같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 안에 밖에 분명히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걸 심어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런데도 이제 쭉 뒤에는 인간들이 하는 짓이죠. 막 우상을 만들어갖고 경배를 하고 조물주보다 25절에 보세요. 조물주보다 하나님이 조물주잖아요. 그죠? 조물주보다 피조물을 더 경배하고 여러분 조물주를 우리 기독교에는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 천주교에는 뭐라고 불러요? 하느님. 그죠? 무슬림은 뭐라고 불러요? 알라. 내가 알라하고 하나님하고 같다고 말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자기들이 조물주라고 생각하는 존재예요. 그게. 유일신. 그죠? 근데 기독교 안에도 그렇고 이 참 예민한 말인데요. 잘 들으세요. 기독교 안에도 그렇고 불교 안에도 그렇고 많은 종교 안에 그 자기들이 부르는 최고의 신 있잖아요. 조물주. 뭐 그걸 뭐라고 부르든 간에 어? 그 최고의 신에게 정말 양심으로 그 신을 경배하고 존경하고 두려워하고 양심을 거스르지 않고 그 종교를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다 양심을 거스립니다. 종교 생활을 한다. 기독교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런 관점도 많이 봅니다. 무슬림들. 선다싱 첫째. 선다싱이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인도의 유명한 사람이에요. 인도의 성자예요. 이분이 인도에는 신이 몇 개라고? 3억 3천만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다싱이 참 자기를 그 정말 거룩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고 싶은 사람. 그런 욕망이 많은 사람 있잖아요. 자기가 정말 바른 사람이 되고 싶은. 세상 어떤 거 막 가지는 것보다 자기가 정말 인격이 바로 되고 싶은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신을 섬겼어요, 이 선다싱. 내가 그 책을 봤는데요. 여러분들 보세요. 얇아요. 근데 너무 헷갈려요. 3억 3천 개라. 이거 도대체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많은 신 중에 인도에는 거룩한 소위 거룩하고 싶은 사람들 신을 많이 섬깁니다. 가난하고 별볼 일 없는 사람들은 한두 개 섬기지만은 좀 자기가 거룩한 삶을 살고 싶은 사람은 막 부자 이런 사람은 몇십 개 섬깁니다. 그래서 신을 많이 섬기는데 이 선다싱이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어느 게 진짜 이 많은 신 중에 어느 신이 진짜 신입니까? 진짜 천지를 만드신 뭐 인도 보면 갈리신 무슨 신 많잖아요. 근데 이 선다싱은 진짜 조물주. 네? 진짜 조물주. 난 이 세상을 내 양심도 있고 이 세상을 볼 때 이 성경처럼 분명히 신이 있다. 이 천지 창조한 신이 있다. 조물주가. 도대체 어느 신입니까? 그거를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선다싱이. 정말 간절히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느 날 선다싱에게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자기는 그 예수는 자기가 섬기는 신 중에 포함이 안 돼 있는데 기독교인들이나 섬기는 그 예수님께서 선다싱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선다싱이 아니 당신은 아니라고 난 당신은 말하지 않았다고 당신은 기독교인의 하나님이지 내 하나님 우리 힌두교의 하나님 신은 아니지 않냐 사라지라고 당신은 아니라고 막 말하였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네가 진짜 천지를 창조한 신을 찾지 않느냐 그 신은 내밖에 없다 다른 건 다 소위 신이라 하지만 신이 아니다 네가 이름은 모르고 불렀지만 네가 진짜 찾는 그 인격, 그 능력, 그 신성한 신은 나다. 그래서 나는 네에게 나타나야 될 이유와 의무와 권리가 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완전히 예수를 그 자리에서 믿게 된 거예요. 그 자리에서 믿게 되니까 가족이 큰일 난 거죠. 전부 힌두교 믿는데 이 신실한 아들이 예수제의가 된 거예요. 어느 날 그렇게 신실하게 기도를 많이 하다가 예수를 만나가지고 그래서 부모들이 선다싱이 이제 떠날라 하니까 떠나라 했어요. 집을 나가라. 그래서 떠날 때 엄마가 도시락을 사주면서 거기다 독을 넣어가지고 도시락을 사줘요. 그래서 선다싱은 그것도 모르고 가다가 먹었죠. 근데 먹었는데도 좀 아프다가 아무렇지도 않게 무슨 독을 먹을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살아라. 그래서 가족들이 무조건 죽일 수도 없다. 사실 그런 일들이 지금도 많습니다. 무슬림들이. 그래서 선다싱이 저 히말라야, 네팔, 부탄 저쪽에 있잖아요. 돋닦는 도승들. 그 사람들은 문자 그대로 날아다녀요. 그냥 귀신이 붙어가지고 얼마나 무섭게 믿는지 모릅니다. 불교도. 그 사람들은 이 해골을 쪼갭니다. 딜라이아마 이런 사람 있죠?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유튜브 들어가면 다 나와요. 고를 쪼갭니다. 이렇게 딱. 그래갖고 뚜껑을 딱 열어요. 그리고 거기다 귀신을 받아요. 그래서 하다가 죽는 사람도 많답니다. 그래서 문자 그대로 귀신 덩어리요. 그 사람들은. 막 날아다녀. 소림사처럼. 그런데 선다싱이 하나님께서 감동을 줘가지고 자기도 그렇게 돈을 많이 닦고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들도 나름 진리를 찾는 사람들이니까 자기가 동정심이 간 거예요. 그래서 그 히말라야 산으로 들어갔잖아요. 선다싱. 그래서 그 도사들이잖아요. 다 그냥 그 굴 안에 막 몇십 명씩 앉아있고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 도사들이 그래 누구 하나님 그리 대단하면 실험해보자. 그래서 붙어보자. 이래가 초능, 슈퍼내추럴한 파이팅을 했어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막 선다싱을 그, 막 물, 염소 가죽 있잖아요. 그런 거를 입혀가지고 햇빛에 걸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죽이 쫙 쪼이잖아요. 그러면 선다싱이 안에서 이제 쪼여 죽는. 그런 것도 시키고, 하여간, 네가 죽나 사나 보자. 이런 식으로 테스트를 한 거예요. 근데 선다싱이 거기서 다 살아나. 그래서 인도의 위대한 성자 아닙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도 양심을 다해서 진심으로 하나님, 그분을 하나님이든 하느님이든 간에 최대한 존경하고 두려워하고 섬기고 순종하는 그 두려움에 경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종교를 믿음으로써 뭐 이익이 되고 뭐 내가 뭐 사업이 잘 되고 뭐 인맥이 쌓이고 참 그런 어떤 프로핏 자기의 유익을 따라서 심지어 교회도 막 비즈니스로 돌리잖아요. 비즈니스로. 이런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 성전에 들어가 제일 먼저 한 게 뭐요? 상을 뒤엎잖아.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마켓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현대성에 보면 마켓으로. 비즈니스 돌리는 거죠. 그래서 돈 되는 성도는 환영하고 돈 안 되는 성도는 번쩍도 안 하고. 저도 막, 저는 뭐, 집사 때요, 막, 이 사람 막, 노숙자, 막, 거지, 막, 이런 사람들 막, 전도회가 가면 교회에서 싫어하더라고요. 싫어. 그래서 제가 그때 결심했어요. 아, 나는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저런 사람도 마음껏 전도할 수 있는 교회를 하겠다는데, 아직까지 그런 사람 많이 못했는데. 아무튼, 위험하니까 그런 것도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정말, 조물주로서 위치를 우리가 높여줘. 양심을 향해서. 자,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우상을, 여러분 우상에 대해서 잠깐 또 말하고 싶어요. 우상이라는 것은 바로 자기를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사람에게 가서 이 돌조가리, 이 부처 돌조가리, 또는 뭐 어떤 조그만 신상, 이렇게 자기를 진짜 복을 준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그 자기 욕망 있잖아요. 자기 욕망. 자기 출세하고 싶고, 잘 되고 싶고, 막 이기고 싶고, 큰 사람 되고 싶고 하는 그 욕망을 자기가 자기에게 기도하면 이상하니까 그 뭘 하나 만들어가지고 자기 그 소원을 거기다 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상은 바로 자기입니다. 자기 자신입니다. 그래서 바로 선악과를 먹었을 때 사람들이 그 아담과 이브가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이랬잖아요. 그죠? 다 자기가 하나님. 그래서 자기 뜻을 이루고 싶어 합니다, 사람은. 이게 선악과를 먹은 죄입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어야 되지, 자기 뜻을 이루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뭡니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저 여러분도 반드시 기도할 때는 하나님 제가 힘듭니다. 아픕니다. 도와주세요. 뭐 오만 말 다 해도 마지막에는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이 말을 해야 돼요. 네. 왜?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 때 설계도가 있어요. 플랜이 있다. 플랜이. 그죠? 그럼 그 플랜이 멋지겠어요? 내가 내 창조된 내가 이제 창조돼가지고 이 조그마한 머리와 경험으로 결정하고 만들어놓은 플랜이 멋지겠어요? 말할 수는 필요 없지. 우리 애기가 다섯 살 먹은 애기가 엄마 나는 꿈이 있어. 뭐야? 이쁜 그 미스 코리아 같은 치마 입는 거, 뭐 또는 뭐 솜사탕 가게 하는 거, 뭐 이상 지가 좋아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아무 가치 없는 그런 거 나 할 거야. 굉장히 기다란 큰 포부를 가지고 있지만 엄마는 얘를 볼 때 얘는 뭐 그림도 잘 그리고 뭐도 잘하니까 미대 교수를 시켜야겠어. 이런 엄마는 큰 꿈을 갖고 있는데 지는 엄마 나는 길에서 껌 팔 거야. 뭐 껌 너무 좋아.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는 게 내가 훨씬 복되고 완전합니다. 그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죠? 그 엄마를 못 믿으면 아니 엄마가 왜 자꾸 싫은 학교를 보내라 그래 모르는 거 자꾸 알으라고 그러고 나는 껌이나 팔면 좋겠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엄마를 못 믿는 사람은 불우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내가 아무리 힘들고 학원 가는 게 힘들고 엄마한테 혼나는 게 힘들어도 엄마 뜻을 자꾸 따라가 그러면 엄마가 가지고 있는 이건 현명한 엄마를 말합니다. 뭔지 같은 엄마를 따라가면 안 돼요. 현명한 엄마가 말하는 걸 따라가면 그 엄마가 가진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계획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우리 각자 한 명 한 명요 다 계획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계획 없이 뭘 만들겠어요? 예? 예를 들어서 이 핸드폰 누가 만들었어. 이 케이스도 만들었어. 그럼 이 만든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뭐 어쩌다가 뭐 이걸 만들었어요? 아니 정확한 목적과 사이즈와 그 틀을 가지고 딱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 폰하고 이 케이스하고 딱 맞아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도 가물며 그런데 사람도 뭐 아무렇게나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 꽃병이 있잖아요. 그럼 저 꽃병 만드는 사람이 분명히 저걸 만들 때 나는 이런 이런 용도로 이렇게 꽃이나 조그만 거 담고 하는 뭐 이런 걸로 나는 이런 모양을 만들어야지 이라고 딱 만들기 시작하지 그냥 뭐 아무따나 막 유리를 막 퍼붓다가 보니까 이런 모양이 됐네. 이건 이런 대로 쓰지 뭐 이런 식으로 안 합니다.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아무렇게나 만들겠어요? 하나님은 정확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근데 그것을 흐트려 놓는 게 마귀입니다. 마귀는 자꾸 하나님의 계획을 못 따라가도록 자꾸 쓸데없는 걸 우리에게 자꾸 보여줘요. 뭐 영화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어떤 애기가 마귀한테 꼬여가지고 그 마귀부터 막 이렇게 이상한 온갖 막 거지 발상기 같은 거를 막 다 달고 다녀요. 곰인형, 의자, 이상한 걸로 썩은 라디오 막 다 이만큼 치고 다니거든요. 근데 이 여자애 보고 마귀가 이 여자애가 좋아하는 인형을 딱 줘요. 곰인형 이런 거. 그 여자애가 너무 좋거든요. 근데 이 여자애는 지금 가야 될 그런 원대한 길이 있는데 이 마귀가 아, 좋지? 이러면서 조그만 방으로 데리고 가요. 방으로 데리고 가서 방이 참 이쁜 거예요. 공주방처럼 해놨어. 그러니까 또 인형을 또 하나 더 줘요. 너무 이쁘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인형 또 속곱살이 뭐 이런 거 하나 줘요. 그러니까 애가 막 이래 안아요. 근데 나중에 안을 때가 없으니까 막 여기 얹어줘요. 이렇게. 이거 달아주고 걸어주고 막. 마귀 지하고 비슷하게 내가 막. 쓸데없는 거 막. 잔뜩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방 안에 갇혀가지고. 그것만 막 즐기고 있는 그런 영화를 내가 본 적이 있거든요. 먼 길을 지금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정한 길을. 우리는 쓸데없는 거, 이 작은 거. 가치 없는 거, 그걸 마귀가 자꾸, 이거 중요하잖아. 집도 사야지, 차도 사야지. 물론 안 사라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면 받으면 돼요. 뭐 이것도 해야지, 저것도 해야지. 막 자꾸 쓸데없는 목표를 줘요. 그럼 막 그거를 가지다 보면 하나님의 큰 계획을 못 따라간대요. 그래서 큰 계획을 따라가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너희가 기도하지 않아도 너희가 뭐가 필요한지 다 안다.
아우 얘가 이 길을 갈라 하니까 집이 필요하네 집을 줘. 얘가 이 길을 갈라 하니까 남편이 필요하네 남편을 줘. 얘가 이 길을 갈라 하니까 명품백이 필요하네 명품백도 줘. 알겠어요? 필요하면 준다고. 근데 자기가 아 명품백 나는 어 신문팔이를 해서 명품백을 사겠어. 그런 식으로 인생을 살면 안 돼. 하나님께서 따라해봅시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이건 믿어야 돼요. 여러분 부모가 뭐 니는 머리가 나빠서 안 돼. 늘 여러분 선생님이 니는 못나서 안 돼. 그런 말에도 절대 믿지 마세요. 못나고 잘나고 그런 것도 없어요. 우리는 다 지 나름대로 잘생겼어요. 지 나름대로 다 예쁘고 다 가치했어요. 우린 다 명품이라니까. 똑같은 사람 있어요. 똑같은 사람. 이 세상에서 제일 비싼 게 뭐예요? 이 세상 하나밖에 없는 게 제일 비싸잖아. 똑같은 거 있으면 그건 벌써 가격이 떨어지거든. 명품이 그래서 비싸잖아. 그죠? 우리는 다 하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그러니까 내가 제일 비싸다니까. 다들 자기가 제일 비싸. 그래서 자기 아이덴티티를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절대 기죽지 말고, 어? 누가 너를 보고 바보다 이래도 내가 왜 바보야? 하나밖에 없는데 내가 이 세상에. 내 죽으면 내가 없어지는데. 내가 이 세상 우주에서 가장 귀한 자인데. 그렇다고 막 뽐내라는 게 아니고 자기 그런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자존감을 가져야 돼. 세상 것으로 자, 막 자랑하는 게 아니고. 할렐루야. 그런 사람은 절대 기죽지 않아요. 제가 성령 받고 귀 안 죽었어요. 제가 성령 받기 전에는요. 나는 한 길로 안 들어가고 골목길로 내 혼자 다녔어요. 아무도 내 쩔룩거리는 모습 보여주기 싫었어요. 근데 성령 받고 그날부터 나는 대로로 그냥 미니스카트 입고 폭판으로 걸어갈 수 있었어요. 왜? 아무렇지도 않아. 남이 뭐라 해도 나는 명품이고 나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 사랑하는 자라는 그게 가슴 속에 파도처럼 차있으니까 기가 안 죽잖아요. 기가 안 죽잖아요. 왜 기 죽어요?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전지전능한 아버지가 내 아버지인데.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이렇게 막 수군수군하고 뭐 이런 게 이런 것도 없어. 우리는 지금 이걸 다 벗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위대한 계획을 갖고 계신 그거를 믿으세요. 사람을 믿지 마세요. 목사도 믿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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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합시다.